유니페이즈 팀장 한영구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세션은요,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혹시 뭐 숫자라든가 그런 걸 보러 오셨다고 하면 혹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드릴 말씀은 그 광고를 왜 탑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 유니페이즈 광고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저희 유니티 프로젝트 안에 유니페이즈를 어떻게 심는가라는 그 인테그레이션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그 깊은 그 숫자 혹은 인사이트 그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 저쪽 밖에 저희 그 부스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개별적으로 오셔서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희가 숫자를 알더라도 저희 고객 혹은 파트너사의 숫자를 저희가 임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 허락된 내용 안에서만 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그 유니티 에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제목을 쫄지 말고 달아보자 유니티 에즈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목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원래 그 달았던 제목에서 바꿨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광고라는 부분은 좀 많이 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쪽에서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그리고 또 인테그레이션 과정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광고에 대한 그 접근을 많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로 그 제목을 달았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닦아놓고 말해본다면 뭐 이제 게임 왜 만드나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은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뭐 어떤 분들은 바로 돈이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돈이라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일부분에 불과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재미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겠죠. 이 재미라는 부분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재미라는 게 누구의 재미일까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플레이어의 재미냐, 개발자의 재미냐.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둘 모두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게임 개발의 중요 그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이 둘의 재미의 차이가 뭐냐? 플레이어의 재미는 진짜 플레이 그 자체일 겁니다. 그분들은 진짜 게임을 즐기고 그것 안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겠죠. 그렇다면은 그 개발자의 재미는 무엇이 될까?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를 그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성취감. 그 본인이 이제 게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첫 번째 재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는 유저들을 보면서 이제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목적을 해서 얻을 수도 있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게임 개발을 계속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라는 부분은 다른 두 가지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 특히 모바일 게임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아마 다들 여기 있는 방법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제일 처음에 유료 판매, 그 다음에 인앱 퍼처스, 그 다음에 광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작동하는 방법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를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료 판매의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진짜 아무도 돈을 내고 게임을 사질 않죠. 물론 저희 그 유니티 쪽에 에반젤리스트 지국한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유료 게임을 내셔갖고 계속 유료 게임으로 돈을 벌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주 극히 적은 케이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앱 퍼처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97% 이상이 실제로 게임 안에서 돈을 쓰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나머지 2%만이 인앱 퍼처스 구매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매출들은 그분들에게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나머지 97%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광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97% 비과금 플레이어 대신에 광고주가 이제 돈을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가 실제로 인앱 광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은 그 국내 그
게임 개발자분들, 개발자분들이 광고 탑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개발자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아직까지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내 게임에 왜 광고를 그런 반응 아니면은 플레이어들이 여기 왜 게임에 광고가 들어있어 그런 불평을 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겁을 먹어서 하시는데 하지만 이제 개발자의 주머니 걱정은 개발자 스스로 하는 거지 플레이어들이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난다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글로벌 진출이겠죠. 그 글로벌 진출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각 나라별로 이제 수익의 그 어떤 구분이라고 하겠죠. 저기 파란 데가 이제 인앱 어드버타이징, 저희 유니티 에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검은 쪽이 이제 앱스토어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 34% 저게 이제 인앱 광고지만은 이쪽 우리 그 글로벌로 나갈 때 가장 크게 타겟으로 잡는 국가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63%에서 68% 이상이 실질적으로 광고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로벌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고민을 갖고 계시면은 어쩔 수 없이 광고라는 부분과 친해지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고를 붙여서 돈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뭐 저희 유니티 에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고 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제 유니티 에듀 강의니까는 유니티 에듀의 사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아마 별로 새로우실 건 아닐 거예요. 일단 길 건너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유니티 에듀를 탑재하고 앱스토어에서만 이제 3개월 만에 30억 원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0억 원이란 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영업 마진 부분을 빼고 저희가 순수하게 그 힙스터 헤일이죠. 개발사 이름이 힙스터 헤일, 호주 개발사입니다. 그 직원은 총 3명이고요. 이분들에게 저희가 지급해드린 순수한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저희 내부,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탑 그 어닝 게임이라고 하죠. 제일 많은 수익을 얻어가는 게임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시고요. 이쪽에 안드로이드 버전은 국내 이제 요도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프로듀싱을 해서 그쪽에서도 저희 거를 이제 미디에이션 툴에 같이 포함시켰는데 그 중에서 저희 쪽 매출이 꽤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뭐 게임 하나로 그것도 3명이서 만들어갖고 30억 원.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에 저희 같은 광고를 탑재함으로써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게임을 가지고도 실제 광고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떤 걸 붙여야 되냐라는 걸 고민을 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유니티를 사용을 하시거나 유니티를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유니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유니티 에듀를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유니티 에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니티 에듀는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티의 모바일 동영상 광고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기존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1년 전까지 저희 유니티 에듀는 애플리파이어라는 독립적인 회사였고요. 한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유니티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지금의 유니티 에듀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3위 정도 되는 그런 네트워크였어요. 그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에서는. 근데 저희가 유니티와 이제 합쳐지면서 그 작년 말, 그리고 금년 초 오면서 그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께는 이제 ROI 높은 진성 유저 모객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에게는 높은 20대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작동 순서는 간단합니다. 게임 플레이 중에 어떤 동영상 광고를 유출하고 그 동영상 광고를 시청 완료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제 평균적으로 1,000건 정도 노출했을 때 보통 20PM이라고 얘기하죠. 그 20PM이
지금 현재 5,000원에서 한 15,000원, 15,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이 ECTM은 저희가 이제 광고 수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때때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지금 현재 저 정도, 그리고 또 많이 나올 때는 한 25,000원 정도까지도 지금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유니케이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심플한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플로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쉬운 형태의 광고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희 그 다양한 적용 사례 중에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길 건너 친구들인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플레이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여기 보셨다시피 부딪히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뭐 배너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유니티 에즈의 보상형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걸 누르면 이제 동영상 광고가 뜨게 될 거고요. 동영상 시청 후에 코인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캐릭터를 구매를 할 수 있죠. 이 길 건너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 유니티 에즈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저 마지막 5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쪽의 수익 모델에, 그러니까 저희 유니티 에즈로부터 수익을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그 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캐릭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를 구매를 하는 로직 자체가 일종의 가챠처럼 되어 있어갖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이제 그 원하는 캐릭터를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뽑기 형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광고를 보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후하게 주더라도 나중에 이제 캐릭터를 판매를 할 때 굉장히 박하게 그 돌려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직을 내부 안에서 이미 짜놓았기 때문에 어떤 수익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다음 게임이 이제 앵그리 버드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면은 레벨 보상을 이제 두 배로 주는 형태로 짰습니다. 저기 이제 레벨 보상을 주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하단에 보면은 동영상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유니티 에즈를 보는 부분이고요. 저걸 누르면 이제 광고를 보고 광고가 끝나고 돌아오면은 레벨 보상을 두 배로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해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캐릭터시죠. 그 소닉입니다. 소닉 대시라는 게임이고요. 세가 쪽의 게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캐릭터가 플레이 중에 죽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보면 부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권을 그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그 저희 동영상 노출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보상 형태나 혹은 비보상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종의 그 수익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게임 내에 어떤 형태로 뭐 사용자 보상을 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의 그 내부 경제 시스템을 할 것이냐는 개발자분들께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개발자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광고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이제 다양한 한국 게임들이 이미 유니티 에즈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고요. 뭐 여기 이 중에 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무한의 계단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탑 구글 플레이 마켓 1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지금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내 꿈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올라가고 계시죠. 이미 저희를 통해서 뭐 아주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를 얻어가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임들 외에도 다양한 한국 게임들이 이미 저희 유니티 엔진을 탑재를 하셔서 수익을 창출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 그 유니티 엔진에서는 그 광고주,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광고를 실행하는 광고주 캠페인의 60% 이상이 국내 광고주 캠페인이시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국내 광고주 캠페인 영입을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 트래킹 툴인 애드브릭스를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광고주들이 이제
그 광고주 캠페인 참여를 하시게 되면 또 더 많은 이제 국내 그 게임 개발사에서 저희 쪽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내 주요 플레이어들과 파트너십을 제휴한 가져가면서 앞으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기에서 그 실제 저희를 탑재를 하셨던 국내 개발자분 중에 이제 자바 스튜디오의 권대현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여기 오시겠다고 했는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았습니다. 저희 유니티 에즈를 통해서 일단 수익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트래픽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다른 광고 수익을 다 합한 것보다 유니티 에즈 수익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트래픽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탑 게임이냐, 탑 랭크에 올라가 있는 게임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저희 광고를 얼만큼 노출시키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라는 부분과 같이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유니티에즈로 수익을 창출 중이시지만 또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다양한 광고를 시도해 보신 겁니다. 저희 유니티에즈뿐만이 아니라 뭐 애드몹이 됐던 어떤 전면 광고들, 뭐 그 외에 다양한 툴들을 실제로 수익화 모델에 적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툴들을 단순히 그냥 탑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크로시로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광고를 이제 게임의 일부로 녹여내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들 그 국내 개발자분들이 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몰래 탑재들을 하세요. 분명히 물어보면은 그 어려움이라든가 트러블슈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결하기가 쉬운데 괜히 계정 혼자 만드시고서는 탑재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연락을 해주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실제 그 자기 게임에 어떻게 넣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그 적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광고 네트워크에 그 담당 매니저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해갖고 좀 더 나은 혹은 좀 더 좋게 탑재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저희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여기 지금 이 세션의 그 제목이 쫄지 말고 일단 달아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은 저희 그 한국 담당 기술 지원 하고 있는 저희 이하인 과장님이 올라오셔갖고 실제 탑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하인 과장을 좀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에서 유니티 SD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이하인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니티 에즈 SDK를 유니티를 사용해서 통합하여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앞서서 한영호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면 저희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려고 해서 그 과정을 처음부터 해왔는데요. 이것은 저희 얼마 전에 릴리즈된 유니티 5를 이용해서 하였습니다. 유니티 5에서 뉴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프로젝트 이름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적절히 넣습니다. 여기 보면 에셋 패키지라는 곳이 생겼는데요. 유니티 4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여기에 유니티 5에 오면서 에셋 패키지가 생겨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유니티 에즈를 SDK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에셋 패키지를 클릭하셔서 보면 그 목록 중에 유니티 에즈가 있습니다. 유니티 에즈를 단순히 선택을 하고 던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Unity Edge SDK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Create 프로젝트를 누르면
네, 다음과 같이 미티 에즈 패키지가 SM 목록에서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직 유니티 5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유니티 4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레퍼런스로 잠시 말씀드리면 유니티 4 같은 경우에는 SS스토어에서 검색하셔서 임포트하면 됩니다. 이렇게 SS스토어 웹페이지에 직접 가셔서 하셔도 되고 유니티 4 사용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니티 4 내부에서 SS스토어에 가셔서 유니티 에즈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SS스토어에 로그인을 하시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유니티 에즈 패키지를 SM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유니티 에즈 SDK를 모두 임포트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로 빌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드 세팅에서 네,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유니티 에즈 SDK에 포함된 API들을 뭐 불러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GitHub에 가면 이 GitHub에 위치는 유니티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GitHub에 가면 데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데모 프로젝트에서 하기 부분을 그냥 모두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한 코드 150줄, 주석 포함해서 150줄 정도 되는데 유니티 에즈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니셜라이즈가 된 다음에 광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즈 레디 같은 펑션으로 확인하고 광고가 확인되어 있으면 보여주라는 뭐 쇼 에즈 같은 그런 메소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깃허브에서 단순히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C샵 스크립트를 해서 하나의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C# 프로젝트를 Unity as Helper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복사했던 Unity as Helper가 클래스 명이 Unity as Helper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네, 클래스 명과 파일명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 유니티 에즈 헬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한 것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여기까지 개발사 입장에서 코드를 건드린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뿐입니다. 그 이후에, MT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이름은 유니티 에즈 매니저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니티 에즈 매니저의 스크립트로 방금 만들었던 유니티 에즈 헬퍼를 네, 선택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드래그앤드롭으로 해도 되고 이와 같이 추가하여도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게임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게임 아이디는 유니티 에즈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즈 홈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즈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사인업을 하라고 네, 되어 있고 이미 사인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대시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시보드 상에서 새로운 게임을 추가해서 그 게임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메뉴를 선택하고 새로운 게임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새 게임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빌드로 하기로 해야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물론 iOS를 할 경우는 iOS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게임을 추가할 때 이미 마켓에 등록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라이브 전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이것은 예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라이브 전이기 때문에 네, 여기 해당 버튼을 누르고 실질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라이브 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찾기를 통해서 라이브 된 마켓에서 그 게임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고 게임을 추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고, 아,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인지 아니면 13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지 정도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 아이디가 생성되는데 이 게임 아이디를 이제 사용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받아온 게임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레벨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빌드를 하였기 때문에 네, 그냥 콘솔창에서는 보이는 것은 네, 콘솔창에서 빌드되는 것은 보이지만 네,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빌드가 잘 되는 것을 네,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광고를 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버튼을 하나 만들고 그 버튼에 클릭 시 네, 광고를 보여주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 유니티 에즈 헬퍼 파일을 잠시 열어서 코드 딱 세 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앞에서 한 것은 단지 Ctrl-C, Ctrl-V 코드 하나 더 추가 안 했는데 딱 세 줄. 쇼 테스트 에즈에서 여기 앞에서 만들어 놓은 쇼 에드 메소드를 불러오는 네, 세 줄짜리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UI에서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이 이렇게 생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어떤 메소드랑 연결될지 원클릭 메소드를 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목록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네, 오브젝트인 Unity Edge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그럼 그 Unity Edge 매니저에 있는 메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Show Test Edge를 네,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끝났고 그러면 Run을 하게 되면 Run을 하고 이 버튼에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네, 유니티 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광고가 나오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고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네, 인티그레이션이 성공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실제로 핸드폰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네, 광고가 보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광고에서 저 다운로드 for free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예제가 굉장히 단순히 그냥 버튼을 클릭해서 광고를 보여주는 단순한 예제였지만 개발자로서 한 코딩 양은 단지 세 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물론 실질적으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보다는 뭐 어떤 광고를 끝까지 완료되었을 때 광고를 끝까지 다 보았을 때 뭐 리워드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의 코딩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정도로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유니티 에즈를 개발하시는 게임에다가 네,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방금 저희 인티그레이션 과정을 보여주신 그 이하린 과장님은 저희 이번 그 한국 쪽 테크 서포트로 오셨기 때문에 그 혹시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던져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진행하시다가도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저희 이하린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저희 몰라서 Q&A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광고를
안무나 이런 쪽은 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가 사실 그 유니티에서 저희 애플리파이어를 인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면 광고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면 광고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트부스트라는 이제 그 서로 크로스 프로모션을 그 중개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광고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왔고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게 이제 언제 출시가 될 때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 크로스 프로모션을 중개해주는 그런 전면 광고 형태의 배너 광고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지금 잠깐 보니까 iOS랑 안드로이드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플랫폼이나 뭐 윈도폰이나 그런 쪽으로는 지금 지원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먼저 답변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딱 두 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서도 사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여러 마켓이 있는데 그 중에 구글 플레이 마켓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서는 그 안드로이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지금 현재 iOS, 안드로이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윈도우즈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은 없습니다. 경우에는 예. 구분할 수 있는 뭐 포트가 존재하나요? 구분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 구글 플레이가 아닌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아 그거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네트워크가 느린 국가에서 사용할 때 그 동영상 광고가 뜰 때까지 뭐 딜레이가 없는지. 실제로 저희가 딜레이는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게임을 로딩을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게임을 런닝 실행을 하는 순간이죠. 그 순간에 저희가 일단 한번 게임을 프리로딩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 그 동영상을 플레이를 할 때는 딜레이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동영상을 업로드 한 다음에 그거를 1차 인코딩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인코딩을 하고 나면은 실제 개별 동영상 광고들은 약 1메가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던가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뭐 네트워크를 타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로 또 광고주들도 그 네트워크 셀룰러를 통해서 할 거냐, 와이파이를 통해서 할 거냐 그 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광고주들의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에피티어 황성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예제로 들어주신 것 중에 사실 크로스로드 같은 경우는 동영상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를 보고 거기서 이어지는 설치까지 갈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들어주신 앵그리버드나 소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설치까지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그 수익 같은 경우에 그 CPV만 그렇게 됐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약간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아마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 않은데 듣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개별 그 시청권이 얼만큼 그 광고주에게 유의미한가라는 것을 좀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인톨 수량에 대한 것도 같이 저희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톨이 좀 많이 일어나야지 CPV에 대한 그런 지불하는 쪽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가 수치를 봐도 크로시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나왔던 이제 로비오의 앵그리버드라든가 아니면 그 소닉 대시보다는 확실히 매출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부분이 저희는 약간 20PM에 가까운 형태로 제한을 해드려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CPV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발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기 그 판매자 그 수익금 정산할 때 그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고 그걸 갖다가 선정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그 페이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동으로 페이먼트를 해드리는 그 서비스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저희를 통해서 수익이 나신 게 저희 사이트에 기록이 났고요. 그 남은 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내가 이제 수익을 낸 거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은 저희 그 사이트 안에 보시면 인보이스가 있습니다. 그 인보이스에다가 이제 한국에서 실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은행 계좌 정보랑 기업 정보만 넣어서 저희 쪽 그 보내는 이제 페이업을 관련된 이메일 주소가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보이스를 수령한 다음에 30일 안에 이제 지불을 해드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 애드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보상을 빌미로 해서 광고 클릭을 누르고 하면은 그냥 대략 잘려버리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 크러쉬로드 사례도 그렇고 보상을 얼마든지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광고를 클릭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보상인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제한이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한 가지 저는 이 광고 간에 띄우는 텀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약에 기획적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보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광고 수급 양에 따라서 광고가 일일 보여줄 수 있는 광고 수량은 분명히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점에 그 광고가 뭐 20개가 있다 그러면 그 20개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한 4시간 정도의 쿨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 A 광고를 보신 다음에 그 A 광고를 다시 보시려면은 다시 4시간 이후에 보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쿨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게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간 차를 두고서 노출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게임 계획하실 때 뭐 충분히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가장 간단한 예로 아까 보셨던 내 꿈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안에 알바라는 부분으로 저희 동영상을 보여주셨고요. 그 알바라는 형태로 동영상을 보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뭐 한 10분인가 그렇게 지난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때는 그런 몇 분 늦다가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얼마나 자주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어떤 거를 주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게 그 리얼머니로 이제 드리는 경우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갬블 게임들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리얼머니 갬블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라 그러면은 보상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아까 계정 경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의 그 형태 자체가 그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동영상을 좀 더 동영상 광고를 끝까지 보도록 하고 아, 이 동영상 광고가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광고다라는 정보를 인지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동영상에 대한 보상, 그 시청에 대한 보상은 그 얼마든지 주셔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시간당 뭔가 광고 수가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떨어지면 광고 안 뜨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광고가 100개 있어서 계속 그 4시간 그 차이를 커버를 할 정도로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속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게 4시간 후다 보니까 만약에 20개를 쭉 보여주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첫 번째 광고를 본 다음에 4시간이 안 지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광고가 없으니까는 안 뜨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제 질문의 요지는 광고를 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을 주겠다는 버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버튼이 등장하기 전에 광고가 지금 보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뭐 예, 그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소드가 제공이 되나요? 예. 아, 네,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오늘 저희 유니티즈 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에 와서 그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4시부터 저희 유니티즈 티셔츠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